안녕하십니까, 깨만소디입니다. 저분은 레인보우 6시즈 오퍼레이션 블러드 오키드 미드시즌 레인포스먼트로 추정이 되는 TT 서버에서 부무장인 권총의 업데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총의 반동이 확실하게 줄었으며 사격시에 위로 올라가던 권총이 거의 제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적을 가리는 일이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덕분에 특수능력에 권총이 있는 카베라가 좀 더 편해졌고요. 하지만 방패를 착용하고 있는 블리츠, 퓨즈, 몽타뉴 예비 병력들은 방패를 등에 맨 상태에서만 해당 상황에 적용이 되며 방패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조준 사격 시에는 본서버와 같이 권총의 반동이 적용되며 위로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버와 TTC 서버의 권총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주얼이 아닌 상황에서 등장한 권총만 찍었기 때문에 모든 권총을 촬영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넵, 어떠신가요? 많이 바뀐 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부무장들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 더 편해졌고 더 많이 쓸모있어진 것 같습니다. 넵,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